너무 듣다가 아까 저도 깜짝 놀란 게 학원물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 어떻게 또 구성을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예, 더 이어서 좀 소개를 해 주실래요? 네. 마니또라는 관계가 동경하는 마음과 끈끈한 우정, 그리고 위로와 응원 등의 이런 따스한 다양한 감정을 담은 것처럼 네, 저희의 이 마니또 앨범도 다양한 수록곡들을 통해서 이 따스한 감정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시간순으로 곡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한번 구성해보았습니다. 어쩐지 내가 잘 봤네. 그 드라마 같더라니까요. 뭔가 이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너무나 사랑사랑 몰랑몰랑한 그런 느낌의 곡이 풍겨졌습니다. 그럼 이 고민중독 타이틀곡 어떤 노래인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시연입니다. 이번 저희 미니 1집 앨범의 타이틀곡 고민중독은 데뷔 앨범 타이틀곡인 디스코드처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또 저희의 타이틀곡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번 고민 중독은 동경하는 상대에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찾기 위해 수없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속마음을 귀엽고 에너지틱하게 저희만의 감성적인 표현 방식으로 이제 전달하고 싶은 어떠한 것을 예, 네, 노래 담았습니다. 안에 투영했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고민 중독 처음 듣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 마젠타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마젠타입니다. 고민 중독을 처음 들었을 때는 디스코드만큼 한번 듣고 반할 만큼 좋은 노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좋은 노래인 만큼 반대로 또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곡이라 가지고 제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한테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연습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겠다는 즐거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퍼포먼스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혹시 챌린지 이번에도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역시 역시 아까 챌린지 할 게 여러 개 보이던데 우리 희나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희나입니다. 이번 신곡 고민 중독의 챌린지는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메인 챌린지인 고민 중독 챌린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다 좋습니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악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음악에 맞춰서 한번 네, 챌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따라해야 되거든요, 저. 예. 자, 음악 주세요. 아니 그리고 동작이 다른 아이돌 친구들보다 쉬워서 맞습니다. 예, 접근이 너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막 생겨요. 아 정말요? 예, 아니 물론 그래도 못 따라하겠지만 저는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